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과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합력해서 일하시지만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십니다. 즉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는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되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 지식과 또 참된 의와 거룩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사람은 양심과 도덕심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본능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산에는 각종 아름다운 나무와 실과가 풍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달리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본래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순종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순종하면서 살 때에 인간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만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행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영생할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시고 그 언약을 주셨으며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전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좋은 환경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고백하여 내려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6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 범죄, 형벌에 대해서 여섯 가지 종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간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우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릴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범죄를 허용하셨다. 이렇게 경륜하심이 그의 기쁘신 뜻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2조에 보면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다. 그래야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의 모든 부분과 모든 기능이 전부 더러워졌다. 다시 말씀드린 이것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까지 다 더러워져서 부패하게 되었다.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음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통이 또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이 범죄의 결과 죽음이 오게 되었고 또 그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고집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인류의 뿌리인 거로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그 첫 범죄의 죄책이 전까지였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된 성품이 그대로 유전되어 내려온다. 이렇게 된 것은 그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것이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는 인류의 조상 아담을 닮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머리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책과 죽음 그리고 그 부패한 성품까지도 그 후손들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죽음까지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시편 51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은 잉태, 태어나기 전에 잉태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4조에 보면은 인류가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격하고 무능해졌고 악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것이 원래의 부패성, 즉 원죄이다. 여기서 본인들의 모든 자범죄들이 나온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그런 죄도 많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말과 생각과 또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5절에 5조 보면은 중생한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본래의 부패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또 소멸되어 가지만은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도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조에 보면은 모든 죄들은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고 또 위반이요 그 본연의 결과로 그 범행자가 죄책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로와 율법의 저주 아래 결박되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또는 영원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람은 인류의 머리요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살다가 언젠가는 육체가 죽습니다. 그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본질상 하나님의 진료의 자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마지막에는 육체와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고 어두운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은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상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짓다가 죄의 값으로 이와 같이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셨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서 우리의 죄를 태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할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 믿는 자의 대표인 예수님의 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의가 전가되어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하고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공로를 세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